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대표하는 박재영 선생님입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했던 시험이죠. 첫 번째 모의고사인 3월 학평 시험이 끝났습니다. 우리 그동안 겨울 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기억나죠? 그랬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쫙 가고 스쳐갈 텐데, 3월 학평 시험 치고 난 결과를 받아든 지금 어때요? 좀 뿌듯해요? 아, 선생님 생각했을 때는 좀 뿌듯한 결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생명과학원은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됐죠.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 겨울에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이라면 그 결과에 대한 보답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전에 좀 미진했던 애들, 여러분들이라면 자, 문제 풀다가 아, 이거 알았는데 까먹었다. 뭐 이런 식에 해당되는 아쉬움이 좀 있었던 시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3월 학평 시험을 통해서 자, 이 안에 들어있던 이 문제가 이제 우리에게 목표는 6월 평가원이잖아요. 6월 평가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발전될지 예상해 보고 우리 좀 준비해 봅시다. 알았죠? 자, 첫 번째 해당되는 부분은 12번 문제였습니다. 야, 선생님이 학평 대비 강좌에서도 이 문제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한번 풀어주는 보충 문제로도 넣었던 것도 기억이 좀 나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개념 수업 시간에서도 얘들아, 요 정도는 나올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작년에는 4월 교육청에 나왔으니까 올해는 왠지 4월 교육청일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나왔네요. 12번에 해당되는 부분의 문제, 흥분의 전도 속도 구하는 문제인데요. 요즘 부분은 2단원도 되게 중요하고 어렵지만 3단원의 흥분의 전도 속도가 너무 핫해졌다, 알았지? 그러니까 흥분의 전도 속도는요, 기본적으로 3월 학평에 해당되는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푸셔야 되고, 이거 다음으로 선생님 교재에 있었던 3K 18번 문제, 다른 말로 몇년 전에 있었던 9월 평가원에 있었던 최저 정답률 문제 있거든요. 흥분의 전도 반드시 꼼꼼하게 파헤치셔야 됩니다. 알았죠? 6월 평가원에는 이제 이렇게 날 것처럼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거보다는 좀더 조건이 추가가 되고 약간 변형되어 있는 너네 느낌 오지? 표 같은 거, 이런 거, 이번에 딱 나올 것 같고 수능 특강에서도 이미 예고가 되었잖니. 그러니까 우리 흥분의 전도. 자, 3월, 4월, 5월 동안 자, 빡빡하게 준비해 봅시다. 자, 그다음에 해당되는 부분은 13번의 문제. 얘들아, 비블리 파티이긴 했는데 너무나도 편안하게 나왔던 비블리입니다. 이 비블리에 해당되는 부분을 자, 보자마자 멈칫했던 친구들이 있으면 13번의 문제 틀렸던 친구들이 있으면 내가 생각했을 때는 문제 푼 양이 좀 적은 것 같아. 개념을 알고 있는 것과 문제로 적용하는 건좀 다르거든. 그러니까 유전에 해당되는 부분에 이 문제를 틀렸다라고 얘기한다면 나좀 문제로 좀덜 풀었나 봐라고 생각하시고 문제, 즉 3월, 4월, 5월에 문제를 좀 많이 푸는 위주로 좀 들어가 주세요. 자, 14번에 해당되는 부분 문제, 14번에 있었던 방어 파트 문제도 있었고요. 자, 뒤로 넘겨서 자, 18번에 해당되는 문제, 이거 근육이자 신경계이자 했던 문제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방어 파트 문제와 신경에 해당되는 이두 문제는요, 개념 그대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3단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흥분의 전도나 근육에 해당되는 파트를 빼고는요, 자, 3단원은 7문제 나오거든요. 이 7문제 중에 흥분의 전도와 근육이라고 얘기하는 문제 빼고 나머지 5문제는 모두가 다 얘들아, 개념을 묻는 문제란다. 3단원에 해당되는 문제, 선생님 이때까지 제가 필기 노트를 좀 제대로 못했는데, 3단원만큼은 제대로 해볼게요. 그것도 괜찮고요. 이번에 강좌부터 선생님이 S노트를 제공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3단원만큼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두세요. 3단원은 개념 그대로 나오는 거라, 14번이나 18번의 문제를 틀렸다라고 얘기한다면,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개념 공부를 좀 덜한 겁니다. 알았죠? 자, 15번 문제 유전 문제였고요. 16번의 문제 다인자 문제였거든요. 다인자 문제, 이 문제는 작년 3월 학평에 비해서 조금 더 평이하게 나온 편이에요. 자, 작년 3월 학평에도 이런 식으로 등장했는데 다인자 문제 어떻게 발전했을까요? 작년에? 작년에 자, 그 뒤로 이어지는 많은 시험들에게는 다인자에 드디어 연관이 등장했답니다. 우리도 어떠할까요? 우리도 당연히 이번에 다인자의 연관 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3월, 4월, 5월에 다인자의 연관 파트 준비하시는 겁니다. 알았죠? 마지막에 해당되는 가계도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이 가계도는 얘들아, 옛날 냄새 나는 가계도예요. 옛날 가계도 말한 말이야. 요즘 가계도는 어떤 가계도가 유행을 하느냐? 이런 가계도 밑에 DNA량 계산하고 DNA량에 해당되는 부분을 자, 우리한테 표로 제시하는 그런 형태의 가계도가 요즘에 또 유행하는 가계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3월 학평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내가 방어 파트나 그리고 신경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틀렸다. 또는 4단원 파트에서 틀렸다. 개념이 부족하구나. 3단원하고 4단원은 개념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다 공부하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유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유전에 해당되는 가장 간단한 부분도 문제를 틀린 것 같다. 그러면 왠지 개념을 알고 있는데 문제만 만났다면 머리가 하얘지는 그런 친구들이잖아요. 이제 우리 문제 푸는 거, 문제를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 문제에 해당되는 문제량을 좀 늘려봅시다. 알았죠? 그래야지만이 2단원도 잡히고 3, 4단원도 잡혀서 아, 드디어 이제 6월 평가원에 해당되는 부분, 6월 평가원은 난이도가 한참 올라가게 될 건데 이 6월 평가원에 해당되는 대비가 만만하게 완전히 준비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겨울 동안 너무너무 열심히 달렸던 여러분들 너무너무 이제 수고 많았고요. 쌤도 이제 이번 주에 거의 개념 강좌가 종강이거든요. 나도 되게 신나는데 여러분들도 얼마나 신날까, 그치? 4단원 파트 얘들아 꼭 공부해줘. 4단원 요즘에 진짜 난이도가 높게 점점점 등장하거든요. 4단원에 해당되는 완강하지 않은 아이, 완강한 아이 나중에 9월쯤 되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아 약간 이제 바로 다른 강좌 넘어가고 싶은데 싶더라도 4단원 한 3시간 정도 될 거니까 몰아서 한 번에 딱 듣고 끝내주세요. 알았죠?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도 아 다 했다라고 얘기하는 성취감이 있을 거야. 자, 여기까지 3월 학평에 대한 우리 전체적인 분석이자 6월 평가는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이제부터 달리자. 여기까지 메가스터디의 박진양이었습니다.